네, 안녕하세요. 스타인입니다. 오늘은 골목식당의 안방 마님으로 또 활약하고 있는 배우죠. 정인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선은 1991년 4월 25일 경기도 고양시 출생으로 현재 나이는 만 29세입니다. 혈액형은 O형이고 형제 관계는 일남일녀 중 막내입니다. 학교는 장성초등학교, 장성중학교, 그리고 저동고등학교를 거쳐 세종대학교 영화예술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정인선의 데뷔 계기는 오빠 덕분이라고 하는데요. 정인선은 어렸을 때 오빠가 신문에 나온 연기학원 광고를 보고 부모님께 다니고 싶다고 떼를 썼다고 합니다. 오빠에게 지기 싫었던 정인선은 나도 같이 연기학원에 등록해달라고 고집을 피웠다고 하네요. 결국 부모님은 오빠와 정인선 둘다 연기학원에 한 달만 다녀보라고 하셨고, 그때 시작이 계기가 되어 정인선은 아역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연기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인선의 데뷔작은 1996년 SBS 당신이라는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순풍산부인과에서 미다리 친구 세미나로 얼굴을 알리게 됩니다. 이후 드라마 카이스트와 학교2에 출연했고, 매직키드 마술이에서는 한세은 역을 맡으며 또 시청자들에게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아역 활동을 이어가던 정인선은 영화계에서도 활발한 연기 행보를 이어갔는데요. 2002년 몽중인에서는 유매 역을 열연했고, 2003년에는 살인의 추억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는 2013년 드라마 바스켓볼의 홍별이를 시작으로 2017년에는 드라마 맨몸의 소방관, 서클 이어진 두세 개에서 또이 좋은 연기력을 보여주었고, 2018년에는 드라마 으라차차 와이키키에서 한유나 역을, 그리고 내 뒤에 테리우스에서는 고혜린 역을 열연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 7월에는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붐업 요원으로 출연해 많은 활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정인선은 2019년 4월부터 배우 조보아의 후임으로 골목식당 또 MC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정인선은 특유의 밝은 성격으로 빠른 적응력을 보이며 매주 수요일 시청자들을 찾아뵙고 있는데요. 연기뿐만 아니라 MC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배우 정인선. 앞으로도 방송 활동에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